자, 수업 나가겠습니다. 그 숙제 체크만 잡시다. 1번은 taking a nap. 2번은 his hobby is reading a novel. 3번은 Michelle's dream is becoming a Hollywood movie star. 4번에 she left the classroom without saying goodbye to her friends. 5번, Maggie is not interested in winning the prize at the music contest. 6번. She's good at giving a presentation in front of a good group of people. 틀린 거 있을까요? 없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은 동명사로 문장을 바꾸는 건데요. 자, 각각 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쉽게 to watch라고 쓰는 to 부정사 부분을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watching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영어에서 이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는 to 부정사가 해석해 보니까 나의 취미는 호러 영화를 보는 것이다라고 것이라고 해석되는. 그럼 to 부정사가 것으로 해석된 명사로 쓰이죠. 같은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to watch를 watching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서 설명했던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겹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바꿔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아래 것도.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모든 게다 그러지 않지만 to read를 reading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거는 왜 가능하느냐? 이 앞에 있는 love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는 사랑하고, 이러한 단어들은요, 그 뒤에 동사를 여러 개쓸 수는 없죠. 그런데, to 부정사를 쓰셔도 상관없고, 동명사를 둘다 쓰실 수 있어요. 둘다 써도 상관없는 그러한 동사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like나 love가 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더 있어요. 이건 우리가 뒤에 자세하게 여기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to read를 reading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당연히 문장의 주어를 쓰이는 to go를 going shopping으로 바꾸면 되겠고. 자, to practice도 practicing으로 바꿉니다. 그것도 역시 이 start란 단어도 여기에서 나와 있는 start란 단어도 우리가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 뒤에 쓸수 있는 동사예요. 얘네도. 이것도 조금 뒤편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선생님 같이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는요, 우리가 be ashamed가 무엇무엇에 수치스러워 하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다시피 뒤에 that이 나왔습니다. that은 뭐다? 바로 접속사죠. 접속사는 보다시피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뒤에 꼭 붙이죠, 이렇게. 자, 이거를 지금 무엇으로 바꾸라 했어요? of라고 하는, of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그 뒤에 뭘 쓴다? 명사를 써야 되는데, 혹시 동사가 명사로 쓰려면, your의 of은 동명사를 씁니다. to 부정사 쓰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뒤에 문장. 그는 수치스러워한다.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그는요, 수치스러워합니다. 이때는 어부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히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왜? 문장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동사인 is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비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의 ing, being, poor이라고 쓰시면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역시 that이라는 접속사를 of로 바꿔요. 자, 일단 문장에 앞에 쓰이는 데이랑 뒤에 있는 데이 같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자, 그럼 동사인 무엇을? are를 여전히 무엇으로? 동사 원형인 being, 나머지 early, 나머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3번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 해줬고, 4번 볼게요. 4번은 조금 어렵죠. 왜? 자, was ashamed란 말,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무엇무엇, 창피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
was. 자, 그리고 두 문장 연결해주는 접속사 that.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had done이에요. 자, 앞에는 과거형. 그런데 뒤에는 한 시제 더 과거인 대과거예요. 자, 이걸 of로 썼는데, 만약에 여기를 그대로 동사 원형인 doing such, 나머지 쓰셔버리면, 이 doing은 한마디로 앞에 있는 동사인 was랑 뭐가? 시제가 같을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어때요? 그럼 시제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뭐 어떻게 바꿔야 되죠? 여기를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한 시제 과거로 바꿔야겠죠. 한 시제 과거. 동명사에 한 시제 과거를 쓰는 방법 어떻게 써요? 무조건 having을 쓰시고, 그 뒤에 PP를 쓰셔야 돼요. PP. PP는 여기 있는 done이란 단어. 왜? do, did, 그리고 done. 바로 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쓰시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동사랑 뒤에 있는 부분의 시제가 같지 않는다. 하나 더 과거를 나타낸다 할 때는 having done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쓴걸 어때요? 비교했을 때. 맞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있는 그대로 이제 쓰는데, 내용을 넣어서 적어 드릴게요. I'm sorry for having, 그냥 불러 드릴게요. Having stepped on your toes. 틀린 것만 이따 같이 해봅시다. 2번은, he was proud of, 봅시다. Having won the marathon. 3번은, I don't mind sharing clothes with my sister. 4번, I was so happy about having received an acceptance letter.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넘어가고, 자, 한번 끊을게요.